자, 안녕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사마귀 있죠. 이 보통 사마귀는 녹색형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작은 사마귀 중에서 이제 좀사마귀라고 있죠. 이 친구들은 네이버에 타다다다닥 쳐보셔도 이미지 보시면 오로지 다 갈색형 좀사마귀만 나오는데, 제가 평생 살다가 한 번쯤 볼만한 바로 이제 녹색형 좀사마귀를 채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채집을 해왔는데, 아, 자, 우선은 제가 보여드리러 와있습니다. 짜잔, 여기 안에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아, 되게 아쉽게도 정말 귀한 친구가 암컷인데, 와, 폐사를 해버렸어요. 사실 산란을 받아서 이 녹색형 이 좀사마귀, 이 좀사마귀를 한번 번식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이 좀사마귀 특징인 앞다리에 이렇게 검은 반점이 있고, 이 팔 여기 위에 쪽에도 반점이 있는 게 보이시죠? 와, 정말 귀한 친구고 한데, 이상하게 먹이도 먹지 않고 산란도 하지 않은 채로 죽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이제 땅에 묻어줄 생각이고, 제가 여기 산란을 받아서 지금 모아둔 친구, 그리고 여기 선물 받은 이 왕사마귀 알이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을 제가 올해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인공 부화를 시켜서 겨울에 사마귀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육 방법도 물론 알려드릴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왕사마귀입니다. 이 친구는, 자, 이번 주 랩탈 포럼 때 오시면은 이 왕사마귀 알집을 제가 한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 아쉽네요. 자, 이 친구 왕사마귀 같은 친구도 같이 넣어드리러 있습니다. 진짜 애정어리게 한번 곤충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 분에게 드릴게요. 어우, 당남권. 오, 이 친구는 연가시에 감염된 친구가 아니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좀사마귀도 항상 갈색형만 있는 게 아니라 돌연변이로 가끔 녹색형도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뒤에 왕사마귀 친구들 잘 부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야, 들어가. 와. 이게 싸납진 않네.